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궁입니다. 아, 네, 우리 우리 자꾸 카메라 꺼졌을 때 얘기해가지고. 24년도 우리 양력 4월 5월 원숭이띠분들 좋을까요? 원숭이띠들 많은 영세해서 올해 괜찮다. 삼재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꼭그 중에 근데 나는 왜안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원숭이띠들이 다잘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렇죠. 또 삼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운은 좋은데 그 전에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숭이띠들 다들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24년은 재물운이 너무 좋다. 들어오는 돈이 정말 많겠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4, 5월에. 기대도 될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2월, 3월에도 조금, 뭐가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신 게이 원숭이띠지 않을까 보는데, 2월, 3월에도 됐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마이너스 됐던 것들 채우고 하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 근데 이제 4, 5월 되면, 뭔가 금전이 진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진짜 4, 5월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4, 5월 괜찮고, 중반 괜찮고,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4, 5월에 시작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죠. 그동안 생각만 하던 일, 아니면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봐야 되겠다. 저걸 해볼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의욕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고,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인데, 물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씩이라도 해보세요.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게 답이다. 그리고 이동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이직수, 변동수도 있고, 집 이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좀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의 운기는 너무 좋다. 사업자, 프리랜서, 새로운 창업, 그다음에 확장 다 괜찮습니다. 물론 터 같은 거 보셔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원숭이띠들은 나태가 적이다. 나태함은 금물이고, 부단히 잘될 때일수록 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삼아서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딱 이럴 때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막상 뭘 해야 되지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을 하라는 거지. 겁내지 말고. 그전에는 자꾸,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서 잘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세요.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원서라도 내보라는 거지. 그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단히 노력은 필요하다. 그 노력을 기반으로 뭐든지 운도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좋으니 지금 이 상반기의 이 운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80년생 경신생, 68년생 무신생, 너무 좋아요. 우리가 대운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두 개의 나이입니다. 금전복이 진짜 터졌어요. 진짜 이게 양력 4, 5월, 그러니까 음력 3, 4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뭔가 돈이, 예전에 50을 일을 해서 20을 벌었다면, 50을 일해서 100을 벌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인의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뭐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나를 뭐라도 알려주려고 하고, 나를 뭐라도 끌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자기를 굉장히 평가를 되게 낮게 평가해, 스스로 자체가. 근데 남들이 보기엔 쟤 너무 잘할 수 있거든? 근데 본인들이 자꾸 자신감 결여라고 보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누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해볼래?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놓치면 그 귀인복도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돼. 하지만 이 경신생 무신생들 우리가 대운이 들었다. 경신생 운이 들었고, 68년생 무신생 분들도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을 좀 도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운마짓굿을 좀 하셔서 크게 앞으로의 오는 운을 좀 크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고생을 할수 있다? 아니면 다시 또 들어온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건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운이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야.
특히나 이분들은 내가 대운이 들었다고 표현을 했잖아. 그렇다면 앞으로의 올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못해도 4, 5년은 좀 기신 분들은 10년 이렇게 가지만 보통 4, 5년이 편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 정도도 투자 못하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도. 이 두 달을 통해서 기반을 잡아놓고 그치. 앞으로의 5년을 내다볼 수 있다. 맞아. 눈에 얘기했지만 이런 시기에 꼭 사기꾼들도 다가오는 법이고 기인인 척 다가오고 꼭 뭔가 문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잡고 나면은 손해보는 것도 있고 항상 좋음이 있으면 나쁨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운맞을 곳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나쁜 걸 쳐내주고 좋은 걸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신생들 또 무신생분들은 물론 모두가 운맞을 곳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80년생 경신생분들 내가 예전 영상에도 눈을 얘기했어. 제발 상담 좀 안 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경신생들 안 되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있지만 잘 돼. 잘 돼도 조심하고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아직은 삼재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80년생 경신생 그 다음에 무신생들도 힘들었어요 그동안에.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던 게 많아요. 회사에서 이유 없이 잘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운이 왔으니까 그 운을 잘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분들은 삼재는 삼재입니다. 원숭이띠들 아직까지는 삼재의 기운에 있어요. 그래서 몸수 건강, 몸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좀 칼을 댈 수 있거나 시술을 하거나 좀 큰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수도 있고 그 전에 좀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약간 놀랄 수 지병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병원을 갔다 와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건강 체크, 네.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돈이 널렸다는데 건강 관리 하셔서 움직이는 게 뭐 어려워? 필수죠 그거는.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네. 건강이 나빠져서 할 수 있는 거 다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 잘 체크하시고 4, 5월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부단히도 많은 사람들도 만나시고 많이 움직이셔서 좋은 운기 빨리 이 시작되는 운기를 확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장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양띠. 양띠죠. 4, 5월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뭐 잘 됐어야 되는데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된 이유가 있다. 잘 되신 분들은 분명하게 엄청나게 잘 됐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양띠분들이 4, 5월에 인연법이 너무 좋아요. 그 인연법이 여성, 남성,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연법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헤어짐도 있고 새로운 인연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서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뭐 사업적, 일적, 뭐 대인관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헤어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날 떠나가나? 내가 뭘 좀 잘 못했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운기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다 보니 정리가 돼야지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런 시기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직장에서도 내가 직원의 어떤 아니면 같은 동료 일하는 동료가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의 이직이 아니고 변동이 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변화 손님의 변화 업종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좀 많아요. 새로운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진가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식입니다. 벌써 사실 이거 찍고 있을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치 뭐 왜냐면 조금 약간 땡겨지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미뤄지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연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고 나면 괜찮고 특히나 91년생 신미생분들 연인운도 좋고 새롭게 맞이하는 인연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의 어떤 사람? 생각지 못했던 곳의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꽉 잡으셨으면 좋겠어. 잘 잡으면 좋겠고 다만 건강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몸수가 너무 힘들어. 몸이 너무 기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 그냥 칼 뗀다 이게 아니라 기력이 너무 많이 딸려요. 그래서 뭐 진짜 한약이라도 잡수시고 뭐라도 해서 이제 기력을 좀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 왜 바빠? 역시나 바빠. 이 신미생들은 역시나 바빠. 근데 너무 좋은 운기 있으니까 그래서 4월이 잘 마무리되면 5월은 훨씬 좋아요. 이분들은 신미생들은 5월 가면 야 내가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고 그 중에서도 명예운이 좋습니다. 금전운도 굉장히 좋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금전운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변과의 나 혼자 하는 일들보다는 양띠들은 주변과의 협력, 주변과의 화합. 그래서 주변의 도움으로 승진을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거나 그래서 뭐 어떤 능력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왜 여태 이거 좋은 아이템 왜 가지고 있었어? 해봐. 뭐 이런 능력을 좀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 그렇기 때문에 금전이나 명예적인 명예까지도 좋을 수 있는 게 양띠고 그다음에 67년생 정미생하고 55년생 을미생 분들은 몸 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전에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병이 좀 심한 지병은 아니야. 그냥 조금 아픈 정도였는데 올 들면서 아마 2-3월부터 좀 시작이 됐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아픈데 아 이상한데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정미생하고 을미생 분들은 지금 4-5월 수에 시술, 수술, 병원에 입원하는 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병이 좀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고 아 굳이 이거 이 정도 아픈데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나중에 터지면 더 크게 수술을 해야 된다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두 분들은 4-5월에는 뭘 많이 한 걸 하려고 하지만 그냥 내 몸 관리하자 그러면 또 5월 되고 6월 되고 이러면 또 뭔가의 변화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정미생과 을미생을 제외한 다른 분들 80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새로 들어오는 인연법에 내가 좀 집중을 하시고 새로운 인연법을 잘 맞이하셔서 새롭게 멈춰있던 거를 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양띠분들이 제 주변에 양띠가 많으니까 양띠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책을 하는 성향들이 좀 있는 맞아. 내가 잘못했나? 내 문제인가?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빨리 벗어나야 될까요? 이게 선생님께서 만약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문제 뭐 개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양띠분들이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처음에는 그래 너 그렇게 가서 뭐 잘 되겠어? 뭐 이런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못 챙겨줬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양띠분들은 사실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건 사실 자책한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법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잡고 있다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옛 인연법 내가 얘를 좀 도와주고 싶고 얘를 좀 같이 나랑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끌고 가다가 나까지 안 되는 경향이 많거든. 그리고 자책하지 마. 내가 잘 되고 나서 도와주면 되지 뭐. 내가 일단 잘 되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민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우리 말띠분들 양력 4-5월에 4월, 5월에 이렇게 좀 달려볼 수 있을까?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올해 뭐 되게 좋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모르겠어. 해밍웅이 보는 말띠는 자칫 잘못하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겠다. 말띠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으실 수 있지만 좋으신 분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기준점이 참 많이 다르긴 하지만 자칫했다가는 진짜 별거 아닌 거에 많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맨날 얘기하자면 다툼, 구설 뭐 이런 것들 항상 있었지만 이 4-5월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초원, 푸른 이 초원이 막 이제 자라나는 시기잖아. 이 풀들이 막 자라나는 시기에서 말도 막 뛰어다니려고 하고 막 뭘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풍족하지는 않은 시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하겠다. 내가 먹겠다. 내가 달리겠다. 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구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사람들 앞에서의 망신까지 네.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제까지도 그쵸. 심하신 분들은 관제까지 엮일 수 있는데 또 웃긴 건 금전은 괜찮아요. 약간의 횡재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겠다 달려드니까 금전은 그치. 있는 건. 그치. 근데 그 사이에서 이 다툼을 어떻게 이제 조금 너도 줄게. 나 이만큼 먹고 너 이만큼 먹어. 라는 어떤 협의점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금전은 안정이 되지만 잘못했다간 다툼이나 시비, 구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이 좀 있고, 다른 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작년 23년도에 네. 뭔가 원래 문서 변동을 하거나 문서를 잡으시거나 하셔야 되는 분들이 못 잡았다면 네. 지금 4, 5월에는 좀 시작되고 할 수 있는 창업, 뭐 특히나 창업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뭐 사업을 조금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분들 네. 크게는 근데 안 돼. 네. 잘못 지금 크게 했다간 상반기까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작게, 자기의 욕심보다는 조금 작게 준비되어 있다면 너무 좋죠. 문제는 이분들이 키가 얇은 듯 하면서도 내 고집이 세고 내 고집이 센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4, 5월에는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들에 대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재정립을 좀 해야 되는 그치 거구나. 남한테 흔들리면 안 돼. 그렇다고 또 내 고집만 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4, 5월에는 좀 시작을 하시더라도 좀 주변도 살피시고 급하시잖아. 이 말띠분들이 성격이 급하거든. 네. 그래서 4, 5월에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면 창업도 가능하다. 근데 진짜 애매하게 내 고집을 또 피워야 될 때도 있고 맞지.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이 중간을 어떻게 어렵긴 하지. 특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렵긴 하지. 근데 지금 4, 5월에는 일단 내 생각은 중심을 딱 갖고 가야 돼.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라 해도 나는 해야 돼 라는 거는 일단 잡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들을 좀 종합을 해서 그걸 조심을 해서 가는 방법을 가시는 게 맞아요. 남의 얘기 휘둘리면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직장, 사업, 창업 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구설, 다툼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자칫 잘못했다간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거고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좋은 말띠가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얘기해봐. 오, 맞아. 맞아. 어떻게 맞췄지? 78년생 무호생분들은 너무 좋아. 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신감을, 조상감을, 또이 무당 선생님이 또 많으신 게 또 이 무호생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물이 되게 많아서 힘들 수는 있어. 사람으로 인해서 좀 힘들 수는 있어. 그전에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4, 5월에는 있잖아. 이분들은 금전의 보상에 따릅니다. 그전에 안 들어왔던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어디다 투자해놓은 돈이 다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듭니다. 귀인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었었는데 네. 사람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시기가 4, 5, 5월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아까 얘기했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투자의 운도 상승세로 그 빨간색 상승으로 가는 투자의 운기도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시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 변동, 승진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아.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 때문에 아,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이분들 상반기 너무 좋잖아. 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베스트야.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이분들이 또 거기에 성주까지 들었어요. 올해 성주운이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성주 맞이고 좀 특히나 지금 상반기잖아. 성주운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상반기 못 받으면 하반기 못 받습니다. 남자는 성주운이... 하반기에 받아야 돼요. 아. 우리가 성주를 남자분들 봄에 이렇게 받잖아. 네. 그러면 성주바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 뒤집어져. 이것도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서 무호생분들 다 필요 없어요. 78년생 무호생 여성분들은 상반기 지나면 해달라고 해도 못해. 그래서 이왕이면 정월달에 받으신 분들은 지금 벌써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이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꼭 이번 연도만큼은 성주
움마짓굿 하시고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 성주 들어오면은 못해도 5, 6년 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 너무 좋아. 무호생들 진짜 거리낄 게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항상 안 좋은 일, 작은 게 도람나에 탁 치여서 넘어지면 말이 어떻게 돼? 떼글짝 부르지. 말은 툭 넘어지면 그냥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넘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전에 일들로 인해서 잘못했다는 관제나 망신이 좀 크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뭐 구설수 다툼수가 아니야. 이분들은 관제. 그냥 관제로 터져.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미리 막고 재수를 받자. 이런 의미니까 무호생분들은 꼭 상담부터 일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성주를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성주 마지굿이라는 게 굿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금전이 들진 않아요. 근데 뭐 진짜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성주 마지굿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가능한지 아닌지, 받아야 될지 안 받아도 될지 이거니까 일단은 무호생분들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왜냐면 운기가 너무 좋아. 진짜 아까 원숭이띠 얘기했잖아. 원숭이띠 다음으로 나는 무호생이 더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봐요. 금전 부분에서. 그러니까 꼭 상담 꼭 받으세요. 무호생들 아시겠죠? 말띠분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다툼, 구설, 시비, 망신, 관제 이런 게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4, 5월은 무난하게 넘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운마짓굿을 하는데 관제가 보여요. 그럼 그것도 같이 좀 잠재워서 그치? 가나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무술 굿을 하면 운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쳐내는 게 운마짓굿의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쳐줄 건 다 쳐주고 그다음에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